안녕하세요. 점심때부터 부산에서 일찍 와 계셔서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많이 좋죠. 어때 동짓 날인데 어떻게 팥죽 좀 드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티비 보험교육원 원장 김영훈입니다.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공부하자면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인스티비에서 매년 해온 행사인데, 올해도 오늘 뭐 학원에서 발간하는 교재 50% 할인, 그다음에 당일 접수하시는 분들한테 10% 할인, 그다음에 행운의 장학생을 두르세요. 행운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혜택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인스티비에서 매년 해왔던 건데, 작년에 합격생 중에서 작년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신 홍성인 씨가 신체손해사정사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실무수습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장학생으로 선발되신 분은 매년 그래왔듯이 합격할 것 같아요. 잘 뽑으셔서 어떻게 보면은 운이 따른 분들은 또그해 운도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그 장학생 선발 대회 할 때까지 잘 좋은 운을 기운을 가지고 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인스티비에서 이번에 2016년 시험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은 합격을 잘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희 인스티비를 찾아줬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이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 2월에 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도 신체손해사정사를 공부해서 올해 합격한 사람인데, 공부를 하다시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일주일 지나서 또 동영상 업데이트되고 또 동영상 업데이트되고 이거 무지개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금년에는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책을 무조건 2016년 트렌드에 맞게끔 책을 발간해 주십시오. 11월에 개강할 수 있도록. 또한 동영상을 다 찍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동영상이 거의 전 과목이 완강됐습니다. 책도 거의 다 나온 상태고. 그래서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학원에서 한달 동안 동영상을 무료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듣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과목을 다 띄는 분들도 있어요. 제 주위에서 스터디 한 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첫 번째 우리가 했던 방법은 새로운 신간 교재와 새로운 동영상을 금년에는 다 만들어냈다는 거. 두 번째는 다 어떤 분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1등 교수님한테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1등 교수님들한테. 그래서 1등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강평을 다 일일이 받아요. 받아가지고 더 좋은 강의가 되도록 교수님들하고 상의도 했고, 특히 이번에는 자동차 대인 실무하고 배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것은 이두 분의 교수님이 강의 평이 나빠서가 아니고 강의 평은 너무 좋았는데 공부하는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두 과목에 대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사실 이용욱 교수님이 저희 학원에서 보험계약법하고 제3보험이론을 강의를 하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사실 돈을 많이 버셨는지
뭐 어떻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사를 하신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가 끝나면은 보험계약법하고 제3보험에 대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일단 열어드리겠습니다. 그 요때쯤 되면은 아, 이 학원 갈까 저 학원 갈까 무슨 뭐 이벤트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사실 학원 원장은 우리 학원이 최고예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 뭐 다른 학원 가도 다른 학원이 최고라고 하겠죠. 근데 그 뭐 자기에 맞는 뭐 샘플 강의나 뭐 이렇게 들어서 판단을 내리겠지만 제 경험상 저도 이제 신체손해세상사를 합격을 했는데 사실 제가 원장이 다른 학원 강의 들을 일이 없어서 저희 학원 강사들 것만 들었거든요. 저희 학원 강사들 것만 들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평균이 55점 나왔거든요. 55점 나왔는데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16년 동안 전통도 갖고 있고 또 합격률 1위 그 교수님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방황하지 마시고 선택해서 하면은 통상적으로 쭉 한 학원에서 공부 쭉 하신 분들이 많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그 합격한 이후에도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AS 하잖아요. 합격한 이후에도 창업이나 보험회사 취직을 위해서 저희가 실무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따로 손해사정법인을 제가 설립을 해서 이렇게 따로 하고 있는데 한 300시간 정도 그 이론과 실무를 6개월 과정에 걸쳐서 그 실무수습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실무에 관한 강의도 하고 또 서로 스터디도 하고 또 그다음에 뭐 보험금 계산하기라든지 손해사정 보고서 작성하기라든지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인사모 일기에서는 또 몇 분이 또 취업도 저희가 다 연결을 시켜서 또 취업도 됐고 올해도 KB손해보험이나 뭐 다른 보험회사에 제가 또 합격수기 써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천했는데 또 잘 됐다고 또 연락도 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저희 그 인스TV에서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올해는 작년에는 무료로 해서 17명이 100% 다 등록이 됐고 지금 현재 23명이 또 실무 수습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과목 이상 되신 분들한테만 우선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그 선순위로 할인 혜택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조금 자랑 같지만 저희가 뭐 합격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뭐 취업이나 창업 여러 가지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에 그 2018년까지 금융감독원에서 그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이나 보험개발원 뭐 이렇게 정부에 의하면 2018년까지는 보험감독 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돼요. 그것을 점차적으로 몇 명을 둬야 되는 의무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 뽑는 선발 예정이란 뭐 신체가 320명, 그다음에 차량이 100명, 재물이 40명을 선발하고 있죠. 그 인원이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채용도 취업 전망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작년 인사모 일기 중에서 나이가 32살 먹고 뭐 지방대 나오신 분들 몇 분이서 본사에 들어가고 뭐 삼성생명서비스나 동부화재나 이런 회사 들어가는 걸 봐서는 아직도 손해사정사는 최고의 자격증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저도 근데 법대를 나와서 제 주위에 뭐 변호사 그 후배라든지 노무사 그리고 공인회계사 이렇게 자격증 따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취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인회계사하고 변호사는 너무 잘나서 취업이 안 되고 스펙이 너무 좋기 때문에 뽑질 않는데요. 노무사는 업무 영역이 별로 없답니다. 그 사람들 쓸 이유가. 근데 손해사정사는 서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보험회사에 연결시켜준 부분도 우리 인수 출신들이 그 각 보험회사에 뭐 인사팀이나 그다음에 손해사정부의 파트장님이나 부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 연락이 와서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소개시켜준 것 뿐이거든요. 근데 또 그분들이 뭐
면접을 잘 봤는지 운 좋게 합격을 해서 하셔서 그런데 취업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손해사정사에 일단 여기까지 오신 것은 무조건 관심이 있었고 몸을 담으려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하튼 그 올인하세요. 다 끊고 모든 것을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 특히 차량손해사정사는 지금 난리입니다. 인원이 없어서. 지금 뭐 보험회사에 현직에 계신 우리 그 교수님들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차량손해사정사에서는 계속 금융감독원이나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자격증 따면은 합격만 하시면 취업은 거의 다 될 거다. 제가 아는 주위에서도 다 취직됐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합격하는데 총력을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꼭 합격하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